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27번째 시간입니다. 반복되는 시험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미 끝난 줄 알았던 시험을 또 마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시험을 치르게 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수능이 끝났는데 재수한 친구들도 꽤 많고 삼수하는 친구들도 덜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까요? 시험을 매년 치러야 하니. 그러나 이 수능을 보는 친구들만이 아니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내가 용서한 줄 알았는데 나에게 해코지 않은 사람을 만나면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시험을 당하고 재정의 위기를 건넌 줄 알았는데 비슷한 재정의 위기를 또 회사를 운영하면서 또 직장을 다니면서 겪게 되는 겁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왜 이러한 시험이 반복되나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굉장히 이런 반복되는 시험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두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성경은 물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마다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이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 말씀은 되어 있지만 막상 이런 시험을 또 당하고 재시험을 치를 때에 우리가 기뻐하기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이 시험이 어떻게 끝날지 우리는 잘 모르니까 그 상황 한가운데에서는 굉장히 두려워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 있음을 믿을 때에 우리는 그 신뢰함 가운데 평안을 누릴 수가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에 다윗도 반복되는 시험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지난 24장에서 다루었지만 엔게디 동굴에서 다윗은 사울을 풀어줍니다. 그렇게 사울은 이제는 자기가 잘못했다, 너가 나보다 낫다 이러면서 이제 왕궁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다시 군사를 모아서 다윗을 추적해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때 사울을 풀어줬기 때문에 지금 똑같은 어려움을 또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아마 부하들 중에는 그때 사울을 죽였으면 이런 어려움이 없지 않았겠습니까 하는 부하들이 분명히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찌되었든 그 어려움을 다시 겪게 되어지는 다윗의 모습이 바로 26장의 내용이에요. 또 어떤 학자들은 24장의 내용과 26장의 내용이 너무 비슷해서 이건 각색한 거 아니냐, 그냥 한 가지 사건을 두 가지 버전으로 만든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설교자들 중에서도 24장만 설교하고 26장은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음을 보게 돼요. 그러나 24장과 26장은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내용입니다. 성경이 똑같은 내용을 똑같이 쓰겠습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우리에게 말씀으로 기록해 주시는 것이죠. 24장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이는 기회를 가장한 유혹을 분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6장은 그 내용이 물론 있지만 반복되는 시험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 그거를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26장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럼 질문은 이거예요. 왜 하나님은 반복되는 시험을 우리에게 주기적으로 주시냐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뭐 재정적인 위기나 관계 위기나 여러 가지 이 과거에 치렀던 시험을 또 치르는 것 같다라고 여기신다면 오늘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귀를 잘 기울여서 어떻게 하라고요?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서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재시험에 대한 이 주제가 나오는데 물론 다윗에게 먼저 벌어지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사울을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에게도 하나님은 테스트를 하시며 시험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말씀드린 대로 24장에서 사울은 엔게디 동굴에서 죽을 뻔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죽였으면 거기서 인생이 끝나는 거였어요. 근데 다윗이 용서해 주었고 풀어주어서 제2의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니,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나의 삶은 정말 하나님이 더물어 주신 인생이야. 정말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야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간증도 해주셨잖아요. 야, 나를 살려주셨구나.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다윗에게도 감사하고 내가 다시는 다윗을 죽이지 않으리라.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울이 돌아가서 얼마 뒤에 뭘 하냐면 이 사울, 이 다윗과 이 미갈이 이제 결혼한 상태 아닙니까?
미가를 다른 남자에게 줘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를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바로 뒤가 26장 1절이에요. 그 일을 한 뒤에 1절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십광야의 주민이 기브아로 사울을 찾아와서 밀고 하였다. 다윗은 여심은 맞은 쪽 하길라 산 속에 숨어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사람들이 보니까 아, 이 다윗과 미갈의 관계를 깬 거 보니 사울이 변하지 않았구나. 그걸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밀고 해서 다윗이 어디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를 죽이십시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사실 테스트입니다. 사울에 대한 테스트예요. 사울이 정말 변하여 정말 덤으로 얻은 인생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것이냐, 옛날 모습 버리고 이제는 다른 모습으로 살 것이냐 아니냐를 알 수 있는 시험이 이 십사람들의 밀고였습니다. 만일 정말 사울이 변했다라고 했다면 밀고를 들었을 때 이렇게 얘기했어야 됩니다. 너희가 나를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내가 과거에는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었어. 내가 다윗을 시기했어. 그런데 다윗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았다. 내가 다윗 때문에 살아났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더 이상 나한테 다윗에 대해서 밀고하지 마 라고 끊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끊지 않지요. 밀고를 듣자마자 군사 3,000명을 동원해서 예전과 똑같이 다윗을 죽이려고 가는 그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인지 정말 변화된 사람인지 아닌지는 그냥 모습을 보면 모르고 인생에 어떤 시험을 당했을 때에 그 사람이 어떻게 선택하고 반응하냐를 봐야만 정말 그 사람이 변한지를 검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야, 내가 정말 일반 달란트 탕감 받은 사람이지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십자가 연애가 너무나 크지, 내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지옥의 인생이었는데 야, 나를 살려주셨지. 여러분, 이걸 어떻게 검증합니까? 나에 대해서 정말 해코지하고 비방하고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에게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느냐, 그거를 봐야 진짜 내가 십자가에서 용서받아서 백단 데나리온 빚진 자를 내가 용서해 줄 수 있느냐, 왜냐면 거기서 검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느냐 시험해 보라고 했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시험을 당할 때에 내 육신은 이미 옛날에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내 안에 사시는 분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사랑할 수 없고 나는 용서할 수 없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게 된다면 정말 내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주님이 계신 것이죠. 그거를 시험을 당해보면 안다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는 그걸 이길 것 같고 또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시험 당해보면 아닌다, 아니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는 주일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사실 주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 중심을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 이후에 내가 정말 은혜 받고 변화된 자인지, 내가 정말 예배를 잘 드렸는지는 예배 이후에 우리의 태도와 말과 행동, 주차하고 주차하고 나가면서 그 모든 과정에서 예배를 정말 잘 드렸는지는 거기서 드러나는 것이고, 주일 예배를 잘 드렸는지는 월요일날 직장에 가서 거기서 검증이 된다는 것이죠. 왜 사울은 용서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도 누렸지만 변화되지 못한 것일까? 이 사울은 죄의 결과에 대해서는 참 후회스럽고 또는 두렵기도 하고 이런 것은 있었지만 죄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시기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변화되지 않았던 거예요. 변화된 것처럼 보였지만 변화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 사울에게는 은혜가 없고 다윗에게는 은혜가 많이 부어진다, 이거 너무 하나님 차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야, 하나님 너무 차별하신다. 근데 이러면 성경 가만히 읽어보시면 사울에게도 얼마나 많은 은혜가 있었는지 몰라요. 자, 초대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어요. 선택받은 왕입니다. 두 번째, 지난번에 살펴보았듯이 죽을 뻔했지만 하나님 살려주십니다. 건진받는, 오늘 본문에서 또 살림받죠. 은혜 위에 은혜를 입습니다.
사울이 비록 하나님 말씀을 버림으로써 패위를 당했다고는 하지만 여러분 왕위에 몇 년 있냐면 40년 동안에 있습니다. 40년간 왕위를 지킬 수 있었으면 여러분 그건 엄청난 은혜죠. 사울에게 은혜가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에게 왕위를 주시고 그렇게 하신 이유는 사울이 변화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사울아, 너가 정말 회개하기를 원한다. 너가 돌이키기를 원한다. 난 너가 멸망하기를 원치 않아. 하나님은요, 악인이라도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시편 말씀이 하고 계세요. 사울도 돌이키기를 원하고 나에게 돌아오기를 원하고 그렇게 기다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 은혜가, 사울에게 주었던 은혜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 것은 사울이 그 은혜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어떻게 은혜를 거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물이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부터 여기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거를 우리는 신학적으로 선행하는 은혜, 선행하는 은총 이렇게 불러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나를 아시고 나를 지으시고 먼저 아신 그 은혜가 있어요. 은혜는 늘 항상 먼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에 이게 물이 있지만 여러분 물이 있어도 아무리 있어도 제가 이렇게 좀 마시겠습니다. 마시지 않으면 이 은혜는 은혜의 물은 제 것이 되지 못합니다. 사울에게 은혜의 이 성령의 은혜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충만히 있었어요. 40년 그 이상이 있었어요. 근데 사울은 그 은혜를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거부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마음의 반감, 거역하는 마음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셨다. 우리가 그 은혜를 은혜되지 못하게 하는 그 장애물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반감입니다. 여러분 반감은 우리 안에 있는 정서인데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런 거역하는 정서입니다. 이 정서와 감정은 차이점이 있어요. 감정은 그냥 어떤 사건에 대해서 느끼는 것이지만 정서에는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내가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그 감정으로 가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이 정서가 방향이 있다는 것인데 거역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감정이에요. 그 사울에게는 그 반감심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은혜가 부어져도 계속 그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살려주었습니다. 다시 인생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은혜되지 못했던 이유는 그의 마음 안에 있었던 반감심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굉장히 두려운 부분입니다. 제가 집회를 여러 개 다니다 보면 회중마다 분위기가 다르고 말씀을 딱 전해보면 이 말씀이요, 여러분 이런 표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튕겨져 나오거나 아니면 흡수가 되거나, 이것을 전하는 사람은 느낍니다. 지금 어떠냐고요? 여러분들이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네, 저희 교회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잘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지난번에 금요성경집회 때 최상원 목사님 오셨죠? 제가 앵거플러스 때문에 대가장군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마음이 상했어요. 조금 사실. 근데 어쨌든 모르신 분들은 들어보시면 아십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 자꾸 이문세 얘기하시고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없다가 아무리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까? 어쨌든 제가 홍천에 부부 세미나 인도하러 갔다가 온라인으로 참여를 했는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끝난 다음에 저한테 이제 문자를 주시면서, 아, 목사님, 소나목자교회에 마음밭이 얼마나 옥토밭인지 제가 그것을 경험하고 누리고 감사하며 갑니다. 이런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마음이 부드럽다는 거예요. 전해보면 알잖아요. 표정을 보면 알잖아요. 아멘 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반감이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면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 그래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내가 얼마나 바쁜데 기도하나 이런 생각이 드세요? 금식합시다. 아유 내가 먹을 거 먹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데 금식하나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사실 전도합시다. 뭐 용서해라. 죄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거 용서하냐고.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여러분 당연한 마음이에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마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육신의 수욕이, 이것이 반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뿌리 깊게 내리게 되면요, 사울처럼 은혜가 풍성하게 40년 이상 주어져도요 그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았어요. 나에게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기도 내 안에 반감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로마서 7장 21절에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런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려고 이렇게 가는데 악이 함께 붙어서 방해한다는 거예요. 나를 나아가지 못하도록 끌어당긴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공존한다는 거예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몸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오라 나는 참 비참한 공고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법칙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부어지면 질수록 또한 반작용으로 사탄은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일으켜서 반감심을 갖게 해서 그것이 은혜가 되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이것이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깨어서 한세라도 나와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느냐? 육신이 약하여 마음은 원유로 돼 육신이 약하여 그렇지 못하는 거다.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울이 은혜를 입고 왕궁으로 돌아가서 야 이제는 정말 이 백성들을 위해서 통치를 하려나 이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려나 싶었는데 아니 얼마 지나서 바로 또 그 밀고를 듣자마자 군사 일으켜서 똑같이 과거의 모습 그대로 반복되는 이 사울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싸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은혜가 충만할수록 마귀의 반작용, 반감심이 커질 수 있으면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대적하셔야 돼요. 먼저 아셔야 돼요. 대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이길 수 있냐면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민을 했어요. 아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마다 사도 바울이 먼저 이 6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로마서 6장에 여러분 잘 아신 말씀이에요.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용하시 너희도 어떻게 해요?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입니까? 나의 옛 모습 육신의 정욕을 따라 쾌락을 쫓아서 술 취해서 그냥 방탕하게 살았던 과거의 모습이 돌아켰는데 친구들이 와가지고 계속 묻히는 너 과거에 잘 마셨잖아 같이 놀자 야 우리 즐기자 나 옛사람 이미 죽었어 죽었음을 선포하고 여기고 너 옛날에 나랑 같이 험담하면서 같이 잘 놀았잖아 야 누가 너 와라 계속 험담을 걸어요 밀고를 자꾸 하는 거야 나를 무슨 사람으로 보는 거야 난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아 나보다 더한 괴수가 없어 끊어버리는 거야 죄인으로 여기고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로 여길 때 더 이상 마귀는 건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죄의 반감에 절대로 굴복하지 마십시오. 맞장구치지 마십시오. 죄의 유혹이 올 때에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었음을 선포하여 승리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볼 때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에게도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이죠. 다윗에게 반복적인 시험이 임해요. 사울이 군사를 이끌고 오는 거예요. 근데 달라진 점이 있어요. 좀 여유가 생겼어요. 정탐꾼을 보내서 사울이 오는 길을 다 봅니다. 어디에 진을 치는지 다 파악을 하고 있어요. 한 번 당하지 두 번 당합니까? 그러니까 다윗에게도 이 성장한 모습을 26장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울의 진 캠프에 이제 가려고 딱 보니까 다 자고 있는 거예요. 다 잠이 들었어 밤에. 성경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 시험이 몰려와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그 가운데 쭉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조카입니다. 수르야 자기 누나의 아들 조카 이 아비세를 데리고 진입을 해서 갔더니 사울이 자기 창을 땅에 꽂아놓은 상태에서 자고 있고 군대장관 이 아브넬과 군사들이 다 같이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아비세가 24장 때와 비슷하게 이런 얘기를 하죠. 아 하나님이 우리 다윗 왕에게 이 사울을 붙이셨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이 8절입니다. 아비세가 다윗에게 자청하였다. 하나님이 오늘 이 원수를 장군님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제가 그를 당장 창으로 찔러 땅바닥에 박아 놓겠습니다. 두 번 찌를 것도 없이 한 번이면 됩니다. 죽이려면 깔끔하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잘못 죽이면 막 소리 나서 다 깨 일어나면 큰일 나니까 한 번에 죽여야 되니까 제가 잘할 수 있다 이거예요. 소리 없이 죽이겠다.
이 아비새가 굉장한 장군입니다. 나중에 수백 명하고 싸워도 이겨요. 그렇게 뛰어난 장수인데 자기가 처리하겠다. 당신은 지난번에 옷만 자르고 오지 않았냐. 못 맡기겠다 이거지, 아비새 입장에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고난과 이 광야 생활을 끝내자. 그래서 자기에게 맡기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유혹이죠. 자신의 손으로 하나님의 때와 타이밍을 끌어당기려고 하는, 자신의 손으로 나의 인생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유혹.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것 너무나 당연한 거거든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야,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Do it, just do it,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보면 기름 부음 자를 직접 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금하시는 거야. 아, 여기서 죽이면 편해질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 원하지 않는 것이니 죽이지 말아라, 죽이지 말아라. 그래서 이 아비새를 말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주제 이거죠. 왜 이런 똑같은 24장의 비슷한 시험을 왜 하나님이 또 주시는 것일까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잖아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24장에서 다윗에게 왔던 그 시험에서 다윗은 통과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25장에서가 문제였습니다. 25장에서 또 다른 사울과 같은 나발을 만났어요. 나발은 악으로 갚은 사람입니다. 다윗이 나발이 행했던 것을 보면서 화가 나가지고 군사를 동원해서 나발을 치르고 칼을 들고 찾아가려고 했죠. 가고 있던 중에 아비가일을 만나서 막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25장을 보게 되면 24장의 다윗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24장의 다윗의 모습은 난원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야. 너무나 완벽해.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지? 성인 군자예요, 완전히. 근데 25장을 보면 다윗은 누구와 더 닮았습니까? 사울과 훨씬 더 닮았어요. 자기 기분 나쁘다고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복수하려는 그 모습이, 이 다윗 안에 사울의 모습이 있는 것을 25장에서 드러난 거예요.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누가 다윗인지요? 둘 다 다윗이라고 했습니다. 왜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붙어있도다. 이 사울의 고백이었잖아요. 로마서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정확히 25장이 이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이와 유사한 시험이 주어진 것입니다. 다시 이것이 주어졌을 때 넌 정말 나를 신뢰하고 너의 복수와 개인적인 원한을 다 내려놓고 내가 가장 공의롭고 또한 정의롭게 일을 처리할 것을 믿느냐에 대한 시험을 26장에서 다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한 반복되는 시험이 주어질 때 한번 잘 보셔야 돼요. 내가 분명히 이것을 통과했는데 왜 똑같이 시험이 주어지지? 여러분, 가만히 보면 아닌 게 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험이 주어지게 된 거예요. 자, 25장에서는 다윗이 사울처럼 나발을 죽이려고 할 때에 어떤 은혜가 있었냐면 아비가일이 나서서 막아주는 은혜가 있었어요. 아비가일이 나서서 막아주지 않았더라면 아마 나발 죽었을 겁니다. 다윗은 야, 자기 백성 죽이는 그런 아주 포악한 왕이야, 이런 딱지를 붙든 채 아마 살아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막아주셔서 다윗은 거기서 위기에서 건져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26장에는 아비가일이 없고 누가 있습니까? 아비새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 아비가일은 막아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아비새는 어떤 사람이냐면 부추기는 사람입니다. 부추기는 사람이에요. 죽여라. 아, 여기서 당장 끝내야 된다. 이거 악 아니냐? 왜 이렇게 머뭇거리냐? 계속 다윗을 옆에서 충동질하는 사람이 아비새예요. 정반대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때는 도우심으로 이 나발의 어떤 이 시험을 이겨냈는데 지금은 도우심이 아니라 충동질하는 사람 옆에서, 너 옛날에 잘 놀았잖아, 너 옛날에 놀던 대로 살아, 이렇게 충동질하는 우리 세상의 문화 속에서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검증과 시험이 26장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너무나 다 믿는 사람들 주위에서 모여서 할 때는 다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안에 놓였을 때에, 모두가 다 와 할 때 나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바벨론에 있는 다니엘처럼 다 그냥 우상 숭배하고 할 때에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거기에 대한 시험이 바로 지금 다윗의 시험인 것이죠. 그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비새를 맞고 나서 죽이지 말아라.
그리고 그냥 사울의 창과 물병만 들고 몰래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이 아비새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그것이 10절입니다. 이것이 이제 24장에서는 볼 수 없었던 모습이에요. 다윗의 모습이요. 자, 10절 보십시오. 다윗이 말을 계속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말하지만 주님께서 사울을 치시든지 죽을 날이 되어서 죽든지 전쟁에 나갔다가 죽든지 할 것이다. 24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왜 26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25장에서 경험했어요. 나발을 죽이려고 했다가 하나님 막아주셨어요. 보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직접 나발을 다루셨거든. 직접 치셨거든.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그 억울한 것을 풀어주셨거든. 악을 악으로 갚은 일을 갚아주셨거든. 그걸 보면서 다윗이 배운 거예요. 내 손으로 할 것이 아니라 만일 정말 그가 악한 자라면 하나님이 치실 것이니 건드리지 말아라. 그러면서 사울이 그냥 뭐 죽든 뭐 전쟁터에서 죽든 할 것이다.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해서 그 믿음이 자란 부분을 보여주는 바로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깊은 인식이 이 고백에서 드러나 있어요.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자신의 의지가 아니고 역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비록 좀 지금 당장 죽이고 싶지만 끝내고 싶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다리는 법을 다윗은 배우게 된 거예요. 또 하나 있습니다. 24장과 다른 또 하나의 부분이 있어요. 다윗의 겸손입니다. 자, 24장에서는 계속 사울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불의한 점이 없습니다. 근데 왜 나를 죽이려 하십니까? 다 맞는 말이에요. 나는 괜찮고 당신이 나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갈라놓는데 26장에도 물론 그런 내용이 나와요. 저에게 무슨 죄가 있습니까? 왜 나를 죽이려 합니까? 그런데 한 가지 달라진 점이 있어요. 지금 나에게 온 이 시험이 만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나를 하나님이 치신 것이라면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이 부분이 달라진 부분이 나와요. 자, 그 19절입니다. 나의 상전이신 임금님은 이 종이 하는 말에 귀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임금님을 충동하여 나를 치도록 지키신 분이 주님이시면 나는 기꺼이 희생제물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24장에서 없었던 부분이에요. 다윗의 겸손해진 부분이에요. 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 것이라면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하게 될까요? 뭘 봤어요? 25장에서 나도 언제든지 사울처럼 될 수 있음을 다윗이 봤어요. 당신은 악이고 나는 선이다, 이게 아니고 내 안에도 당신과 같은 악이 있음을, 나발과 같은 모습이 있음을, 사울과 같은 모습이 있음을 다윗이 본 거예요. 하나님, 지금의 이 고난이 하나님이 나를 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하나님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그 마음을 다윗이 갖게 된 거예요. 그럼 놀랍게도 오늘 이 고백 이후에 사울에 의한 시험은 더 이상 없습니다. 이게 마지막 만남이에요. 사울과 다윗의 시험이 끝난 거야. 왜 끝났을까요? 첫 번째,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누구보다 흉악한 죄인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그래야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자로 그렇게 나갔기 때문에 시험이 끝난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 언제 끝납니까? 이 두 가지가 분명하면 됩니다. 나보다 더 악한 자가 어디 있나? 그러나 나보다 더 사랑받는 자가 어디 있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 주님만을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시험이 끝나는 은혜가 부어진 것이죠. 지난주 토요일과 또 지난 금, 토, 1박 2일 거쳐서 홍천에서 행복플러스 세미나가 있었어요. 가정들이 다 문제를 안고 옵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배우자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공통점입니다. 제가 지금 수백 커플을 만나면서 문제가 있는 커플을 만나보면 제가 문제입니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처음에 다 저희 남편이 뭐가 문제고 저희 아내가 뭐가, 다 이렇게 와요. 그렇게 해서 싸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니, 분위기가 처음에 첫 강의를 하는데 뭐가 느껴져요? 반감이 느껴집니다. 반감이 뭐 끌려오신 분도 있어요. 하, 어떡하나. 중보기도 팀에게 기도 부탁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의자마다 붙잡고 기도했어. 의자마다 한 사람 한 사람씩 시간 지나면서 마음이 누그러지고 말씀을 듣는 것이 느껴지고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었는지 몰라요. 제가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야, 남자들이 이렇게 많이 우는구나. 남자들이 죄가 많습니다. 남자들이 그렇게 많이 울어요. 마지막에 이제 간증을 하는데 한 그 아내가 간증을 하셨어요. 첫 문장이, 주님, 저희 가정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저희 가정은 수백 번도 더 헤어질 뻔했던 부부였습니다. 주변에서 야, 그 정도면 헤어져야 돼. 야, 그 정도면 갈라져야 돼. 십사람의 밀고와 아비새 충동과 야, 몇백 번 더 헤어졌어야 돼.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15년을 살았대요. 그런데 이 아내분이 남편과 함께 참여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물론 남편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나에게도 문제가 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다윗처럼. 뭐가 문제냐? 우리 가정의 주인이 주님이 아니야. 내가 주인이고 남편이 주인이고 두 죄인이 쌍으로 괴수 커플이 돼가지고 살아와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죄인끼리 서로 살았으니 얼마나 서로 죽이고 싸우고 미워하고 살았겠습니까? 그거를 깨닫게 하시더래요. 아, 우리 가정의 주인이 주님이 아니구나. 그거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걸 통해서 깨달은 것이 하나님께서 저희를 너무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않고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당할 수 없는 조건 없는 사랑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절대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순종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나에게서는 나올 수 없는 용서와 회개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음이 놀랍고 감격스럽습니다. 저희는 정말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해요. 주님이 짝지어 주신 부부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마치셨어요. 물론 세미나 끝나면 일상을 돌아가면 여러분 은혜가 큰 만큼 뭐가 있다고요? 마귀가 반감의 정서를 또 심어주려고 할 것입니다. 제가 미리 얘기했어요. 마귀가 반드시 그렇게 공격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나는 죽었음을 선포하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심을 선포하십시오. 말씀으로 대적하십시오. 그리고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새벽 기도회 또한 주 예배 공 예배에 부부가 함께 손잡고 참여하십시오. 그렇게 권면했어요. 반복되는 시험이 끝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며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러나 동시에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그를 깨달을 때 시험은 끝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두 가지 시험이 있었어요. 너에게 자녀를 줄게. 근데 20 몇 년 넘어가도록 아들을 안 주는 거, 자녀를 안 줘요. 엄청난 시험이 될 뻔했지만 믿음으로 인내하며 결국에는 이삭을 받죠. 첫 번째 시험을 통과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났는데 나중에 또 뭐라 그래요? 두 번째 더 강력한 시험이 와요. 그 아들을 내놔라. 그 아들이 전부인데 내가 가진 전부인데 그걸 내놓으래요. 두 번째 시험이에요. 첫 번째 시험과 두 번째 시험의 차이가 뭡니까? 첫 번째 시험은 불임 상황 속에서도 내가 태문을 잃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너가 믿느냐? 그 시험이었어요. 아, 믿습니다. 통과했어요. 두 번째는 그 능력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주는 어떤 그 선물이 아니고 나를 가장 사랑하고 나를 가장 경외하느냐? 그 시험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립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창세기 22장 12절 후반부에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히브리서 11장에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 하나님은 주실 수 있는 분이고 또한 가져갈 수 있는 분이시며 주시든지 가져가시든지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를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험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이 끝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반복되는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고 진짜 붙들어야 될 주님을 붙들도록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야고보서 말씀에 시험을 만나건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게 여겨라. 아,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셨어. 엉뚱한 거 붙잡고 살다가 지옥 가지 않고 주님 붙잡고 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험을 주시는 것이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렇게 기쁨으로 시험을 만날 때마다 기쁨으로 승리하여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